반갑습니다, 교회 여러분. 기독교 고전 읽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능력 계속 읽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장 깔뱅, 영어로는 존 칼빈이라고 하죠. 이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인으로서 칼빈, 이 장로교 신학의 어떤 기초가 되는 칼빈의 기도에 대한 교훈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칼빈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최상의 실천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신자가 실천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기도를 정의하면서 기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하나의 직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직분 그러면 교회의 직분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 신학 또 장로교회의 기초는 기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칼빈은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교회 역사의 초기에 있었던 교부들, 또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미 교훈됐지만 칼빈에 의해서 확정된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바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곤란에 빠진 자로서, 우리가 죄에 빠지고 세상살이에 빠지고 온갖 괴로움과 또 근심에 빠진 자로서, 곤란에 빠진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나온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곤란에 빠진 자가 자기를 구하는 힘을 찾아야 할 때에는 자기 밖에서 구해야 한다. 내 바깥에서 구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늘의 모든 보화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해주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러러보는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소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는 그런 어떤 신앙의 척도가 바로 기도라고 한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에게 없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히 있음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실천이 또한 기도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단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증언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 양자가 되는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 양자의 영을 받고 그 영으로 우리의 정신이 고무되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있었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먼저 우리를 지키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를 지키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흔들리고 그리고 요동치며 비틀거리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는
힘으로써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힘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더하여 죄악에 짓눌려 사는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기도를 통하여 간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를 통하여 성도는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전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분의 현존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무엇보다도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느낌표가 담긴 단언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로써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또한 죄가 우리를 가리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도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신다. 칼빈은 참 기도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남겼죠. 그러므로 그는 또한 경고하기를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기도의 근본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구도를 보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 보이신 그분의 계시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의 증표이고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양자의 영을 얻어서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됐고 그 구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 기도는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며 우리가 없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께 구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대화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그리스도인의 일상 속에서 칼빈은 몇 가지 기도의 법칙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법칙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와 어떠한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첫째, 경건한 초월을 가져야 한다. 좀 어렵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간단하게 이 칼빈의 정의에 입각하여 말씀드립니다. 신자의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경건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이 경건이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경험하는 이 세계를 초월하여 계시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기도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초월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기력을 느끼고 인정함 가운데 간절하고 진실하게 구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칼빈은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악한 행실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혐오하며 마치 거지와 같이 그런 처지와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어쨌든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무기력을 느끼고 우리가 악하게 했던 것들의 혐오를 느끼며 그런 가운데 간절하고 진실하게 구해야만 한다. 이게 기도의 법칙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지혜, 나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기도할 때는 버려야 하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탄원하고 부르짖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노래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는 말씀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은 그대로 되리라. 이제까지 너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에 응답이 있으리라.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있으리라는 확고한 소망을 품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정하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 그분은 혹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 대하여 때론 징계하고 때론 그것을 견책하시겠지만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도 더하여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법칙들, 이 법칙을 우리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됨이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칼빈이 가르쳐준 이 법칙들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내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대사가 가끔씩 나와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간절히 바랬는데, 뭐 이런 표현도 우연히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디서나 그런 말들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기도의 교훈, 또 이와 같은 기도의 법칙,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대로, 그리고 신앙의 교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의 기도 훈련을 몸에 익혀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한면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하신 명령이고 또 한면으로는 성경이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약속으로서 주어져 있다. 기도는 명령이자 약속이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칼빈이 기도는 모든 신자들의 기본적으로 믿음에 의한 최상의 실천이고 또한 모든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기도의 직분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이 개요를 설명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덧붙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든 명령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들은 약속이며 이 명령과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명이 여러분들께 유익하셨기를 바라고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준 이 기도의 교훈들이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도에 관한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의 능력, 이엠 바운즈 기도의 능력에서 다섯 번째 주제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제목, 이 소제목이 또 다른 버전의 책에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위한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다.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여,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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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워드 페이슨. 진정한 기도의 힘.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강조한다. 이러한 엄숙하고 심원한 확신들에 근거하고 있는 기도만이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다. 거의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는 우리의 설교가 영적으로 빈곤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변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결여된 데 있다. 기도는 영의 일이다.
인간의 속성은 힘든 영적 일을 싫어한다. 인간의 속성은 순풍의 잔잔한 바다 위로 항해하여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기도는 자기를 낮추는 일이다. 그것은 인간의 지성과 자존심을 부끄럽게 하고 헛된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 타락을 경고해준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혈과 육이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견디기보다는 기도하기를 포기하기가 더 쉽다. 이럴 때, 아니 어쩌면 항상 한 가지 악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것 또는 전혀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악 중에서 거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거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요, 양심의 노예요, 광대의 극이요, 또한 미치광이의 지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라.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기도에 별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으로 증명된다. 시간과 정력을 들여 기도했던 성경 안팎의 거룩한 사람들의 기도에 비할 때 그런 기도는 얼마나 약하고 헛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습관에 견주어 볼 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초라하고 유치한가. 기도를 자신의 주된 일로 생각하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기도에 시간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분의 영적인 이적을 행하신다.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표이며 인증이다. 동시에 그것은 또한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승리의 면류관에 대한 보증이다. 교회 여러분, 오늘은 기도의 능력에서 다섯 번째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읽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앞서서 그 존 칼빈의 기도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이미 충분히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담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짧게 읽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5장 전체를 또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1장부터 5장까지 밑줄을 그셨던 부분들도 돌아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다음 6장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을 이엔 바운즈가 예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또 어떤 기도의 습관을 가졌으며 기도에 어떤 응답들을 받았는지 이야기 들려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쉽고 재밌게 또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 기도의 정의,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의 법칙, 그리고 기도의 영적인 어떤 교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에 어떤 마음을 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책의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유익하셨길 바라며 또 더욱더 여러분과 또 저의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고 더 확신에 찬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기도 가운데 느끼고 하나님과 대화해 나가시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